안녕하세요. 미운 사랑, 꾸밈은 2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꾸밈은 항상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왜냐면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도 레샵, 파샵, 여기 파샵이죠? 그냥 내추럴 파로 적혀져 있는데 파샵입니다. 여기 앞에 있기 때문에 솔샵, 레샵, 솔샵. 우리가 앞에서 다 공부했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똑같이 살려주시면 됩니다. 꾸밈음을. 그 다음에, 요, 라샵시, 요거 같은 것도 연습하고, 여기다. 요런 부분이에요. 여기 조금 우리가 고음이에요. 고음 같은 경우는 여기 레샵이거든요, 요게. 꾸밈음의 레샵입니다. 레샵이에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이 레샵을 할 때, 순간적으로 텅깅이 세거나, 약간 입에 힘이 많이, 왜냐면 지금 고음 자체에서 힘이 많이 들어가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얘를 딱 하게 되면 소리가 딱 잡혀볼 수도 있어요. 시레레, 따! 약간 이런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따다다, 바람, 조금 더 부드럽게 연습을 해주시고, 요 레샵을 텅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시레레,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따다다 부드럽게 따라라, 레샵, 띠리리리리리, 여기 꾸밈은, 솔파, 솔파. 자, 여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는요, 16분음표 음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뒤에 꾸밈도 16분음표 꾸밈음이죠. 굉장히 출석맞게 더좀 짧고, 좀 이렇게 되는 꾸밈음이에요. 여기 부분은 조금 더 짧게 해주셔야 돼요. 미, 솔, 빠라라라 하면 여기 박자를 침해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침해하지 않게 미, 솔, 따라라 여기를 조금 더 빠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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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슬파 엄청 빨리 개명창도 하시고 손가락을 연습을 하셔서 이렇게 꾸밈음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15번 이상 하고 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묶어서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레샵 연습을 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솔샵 라샵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여기다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그냥 다 쳐보셔도 돼요. 자, 여기 한번 봐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솔샵 라 라샤 라시라 라 라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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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같은 경우도 확실하게 반복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런 연습을 안 하면 이 노래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 굉장히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샵레, 여기도 앞에서 충분히 연습 다 했죠.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봐볼게요. 여기까지 끝났어요. 1절이 끝나고, 그 다음에 빠라다라를 다시 노래가 시작이 돼요. 앞에 부분이랑 비슷하게. 여기 부분 뭐라고 했죠? 여기 앞에 파샵 부분은 파샵으로 꾸밈을 넣어주시고, 여기도 라샵 이 부분 넣어주시고, 놓을 순 없어. 이 부분도 레샵미 넣어주시고요. 꾸밈음 넣어주시고. 자, 여기다 한번 봐볼게요. 요렇게. 자, 솔샵라, 빠람, 빠람. 다 해결됐죠? 다 해결됐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미, 미레미, 솔라솔, 솔라솔, 솔라솔. 여기 같은 경우는요, 얘를 이렇게 꾸밈음으로 보셔야 돼요. 얘가 이렇게 꾸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레미, 솔, 랄라, 뭐야. 랄랄라, 시라솔, 미레미솔, 솔라솔. 아, 여기 꾸밈음이라고 보시고요. 여기가 이렇게 끊겨져 있다고, 이 이음줄이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 부분에 이음줄이 있어요. 이음줄 없어. 미레미솔, 솔라솔, 솔라솔, 솔라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랄랄라 시라솔 미레미솔 솔라솔 이렇게 느낌을 중간에 라를 하나 넣어줬으니까 그렇게 살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파샵솔 라샵시 미솔 미 여기 다 했어요. 그쵸? 여기 부분 파샵 파샵 그 다음에 라샵시 그 다음에 미솔 미 미솔 미 요거 아까 연습 다 했죠? 빠라란 빠라란 그 다음에 디미파미파솔솔샤 여기 같은 경우는 미파 몰라 미파샤솔솔샤 디리리리
따라라라 따라라라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면 그냥 미스 미레미 따다다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약간 더 밀어주는 듯한 느낌으로써 여기 부분을 표현하셔야 돼요. 따라라라 이렇게 느낌을 좀 해주시고 여기 솔샤 따라라라라라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솔샤 라시라 구이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 연습했으니까 요거 이렇게 살려주시고 솔라솔 솔라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제가 꾸밈에서 어떤 거 느낌이냐면 그냥 요걸 그냥 텅깅만 하게 된 노래가 아주 밋밋해요. 그렇기 때문에 텅깅을 한 다음에 어떤 느낌을 줘야 돼? 약간의 호흡에 대해서 호흡으로 약간 느낌을 줘야 됩니다. 약간 여기를 강하게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약하게 들어간다고 보면 돼. 텅깅도. 따라라 따라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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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조금 더 갑자기 여기서 여기 꾸미는 부분에서 확 작아졌다가 여기서 쭉 밀어주는 거죠. 으아 으아 이런 느낌으로 그런 부분들 꾸미면서는 이런 느낌만 살려줘도 충분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2탄 강의 이렇게까지 만들어 봤고요.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어떤 강의들이 뭐냐면 악상, 그다음에 비브라토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이제 리듬 이런 부분들 또 강의 다 해드릴 거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랑 구독하기 옆에 알람 설정 꼭 해놓으셔야 강의 올라올 때딱 메시지가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